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온 난노. 그녀는 곧바로 농구부 남학생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팀 3명 몇 명이야? 벤 나가 학원. 애팀 좋아? 그 러디야 나. 며칠 후 혹은 이 팀에게 과자를 주고 이 팀은 실망한 채 난노에게 과자를 전해주는데요. 농구부 남학생들은 공연 티켓을 이 팀과 떼우에게 주며 난노와 함께 파티에 놀러오라고 하고 친구들은 거절을 하죠. 다음 날 혹이 난노에게 꽃을 선물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무시하고 이 팀은 질투를 하며 문자로 난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방과 후 떼우가 좋아하는 농구부 남학생이 찾아오고 남학생은 공부를 하던 중 난노와 눈빛을 주고받는데요. 한참 후 진정이 된 떼우는 질투심에 계획을 세우게 되죠. 호게 집에서 열린 파티. 친구들은 난노가 술에 취하지 않자 술에 약을 섞기로 하고 난노의 술에만 약을 타 그녀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연달아 술을 마시다 쓰러진 난노. 혹은 난노를 방으로 데리고 가고 난노의 옷을 벗기려는 순간 그녀가 정신을 차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녀는 나가려 하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혹을 도와주죠. 그러던 중 혹은 화가 나 사고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난노의 시체를 보고 당황한 친구들. 서로를 탓하던 중 이 팀이 제안을 하죠. 난노의 시체를 땅에 묻어버리는 친구들. 그 순간 난노가 깨어나지만 친구들은 난노를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난노에게 줄줄이 사과하는 친구들. 다음 날 친구들은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등교한 난노. 당황한 친구들에게 난노가 다가오고 어젯밤의 일을 거론하는데요. 그날 밤 그 그럼
ในเมื่อมันรู้จักพวกเราทุกคน갑자기난노가찾아오고เชิญทำอะไรที่นี่อยู่กันพร้อมหน้าเลยนี่เราไม่ชวนนันโนเนี่ยนะหล่อเล่นนะนันโนลืมมือถือไว้อะซารินี่벌어졌던방으로향합니다침대에누워혹을자극하는난노เมื่อคืนนันโนได้นอนแป๊บเดียวเองมานี่มาจะเริ่มลึกความหลังกันหน่อยไม่รักนันโนแล้วเหรอ그녀는휴대폰을찾아동영상을보기시작하고เราขอมีอะไรกับแนนโนได้ไหมเรารักแนนโนนะเดี๋ยวก็ได้ออกมาตอนที่มีผัวครบสามคนแล้วอะไอ้หงมึงจะทำอะไรก็ไม่ทำดีวะถ้ามึงไม่แข็งอะให้กูก่อนดิมึงรอต่อคิวอยู่ไม่ใช่หรอเราต้องเอาศพไปฝังแต่คลิปดีๆแบบนี้ก็ต้องแชร์นะ친구들은증거를없애기위해난노를다시죽여버리는데요같은장소에난노를묻어버리는친구들또다시난노가깨어나고혹은삽으로그녀를사정없이내리치죠그사이풀숲에서난노가다시등장하고น่าจัดปาร์ตี้ฉลองความสำเร็จของพวกเธอกันหน่อยนะ친구들은그난노를또죽여버립니다왜또안와요니하지만계속되살아나는난노กลับบ้านกันดีๆแล้วกันแล้วพรุ่งนี้ค่อยเจอกันใหม่다음날난노는또다시아무일없이등교를하고친구들은공포에떨며이야기는끝이납니다이작품은넷플릭스하이틴스릴러드라마인그녀의이름은난노시즌1의2화미안해미안해편입니다판타지한공포요소가가미되어살해당한난노가계속되살아나면서범행을저지른친구들에게심리적압박감과공포감을준다는스토리로전개가되는데요계속되살아나는이화의난노캐릭터가일본의공포만화가로유명한이토준지의작품에서등장하는토미에라는캐릭터와묘하게닮은듯한느낌을준에피소드이기도하죠욕망과질투거짓된자기반성과반복되는잘못등인간의추악한본성에대해비판적으로생각해볼수있는작품을좋아하시는분들에게추천드리는작품입니다그럼다음영상에서또함께지려봐요